민노총도 못 막고 누구도 못 막아. 이미 벌써 이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, 내가 그래서 어제 조중동에다 광고를 다시 냈어요. 120만 명 전국 주일 연합예배 120만 명 간다 가고,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오후 2시에 하는 국민대회, 이것은 우리는 같은 국민대회를 거기 참여는 하지만은 제목은 우리는 뭐냐,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로 한다. 그래서 우리는 피켓을 다 이렇게 들고 나갈 것입니다. 그러나 따로 뭐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대회에 참여하되 우리는 피켓을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한다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문재인, 조국, 그냥 이재명 구속 이렇게 피켓을 다양하게 우리는 들고 나고,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가는 것은 이거는 어제 손현범 목사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. 그거 뭐 목사님 거기 동아면세점에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? 우리가 뭐 막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성조기 다 들고 나오고 태극기 다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것을 다 들고 나오는데, 왜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냐면 아직도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줄 착각하는 거예요. 착각. 이재명이 재판 선고 공판이 11월 15일이에요. 반드시 내전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하여 이미 11월 9일 날 우리가 총력 대결을 다 하려고 합니다.